세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인수 협상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 가격에 상당히 큰 차이를 빚고 있어서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금융의 새하은행 인수 협상이 사실상 결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금융은 최근 새하은행이 수정해 제시한 인수 가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쪽으로든 뭐 결과가 되면 뭐 공시를 하든지 뭐를 조치를 할 겁니다. 새하은행 측은 양해각서 체결 당시 가격 27센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계에서는 사실상 인수 협상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 따로 인수 따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꼭 이제 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나는 가격인 것 같아요. 새하은행은 이미 인수 협상 무산에 대비해 다른 은행들과도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과 한국 대형 금융기관들 간의 인수 합병은 오히려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SBS 전영웅입니다.